여보, 오늘 고생했지? 회사 일에, 집안 일에. 아유, 당신도 수고 많았어요. 아, 피곤하죠? 여보가 더 힘들지. 그래도 아이들이 잘 커져서 고맙지 뭐. 아이들이 말썽 없이 커져서 진짜 고맙긴 한데 나는 우리 아이들 다 크고 나서가 너무 걱정이에요. 뭐가? 아이들 결혼 때문에? 아니, 우리 노후가요. 지금 당신도 나도 벌긴 하는데 퇴직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난 너무 막막해요. 뭐가 걱정이야. 나는 국민연금도 있고 자기도 개인연금보험 하나 가지고 있잖아. 아니 근데 뉴스 보니까 은퇴 후에 노후에 필요한 부부의 이 최소 생활비가 195만 원이더라고요. 적정 생활비까지 다 하려면 268만 원이나 필요해요. 그렇게나 많이 필요하다고? 네. 아, 이대로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은데 내일 재무설계 전문가한테 좀 상담 좀 받아보려고요. 그래, 잘 생각했어. 나도 내일 시간 낼 테니까 같이 가요. 좋아요. 그럼 우리 내일 점심시간에 만나요. 자, 지금 오늘 가계부 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하신 이 가계부 상황을 좀 들여다보면은요. 남편분은 41세, 아내분은 38세로 맞벌이 부부시고요. 자녀는 2명이 있습니다. 자, 정윤정 전문가님, 현재 가계부 상황 어떤지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님의 가계부를 보면 총 수입이 550만 원, 지출이 500만 원, 그리고 평균적으로 매달 다르긴 하지만 약 50만 원 정도의 잉여자금이 남고 있습니다. 여유자금은 노후자금으로 준비를 좀 하고는 싶지만 마땅한 투자처도 없고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될지 정보가 없어서 그냥 비상자금으로 모아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네. 고정 지출을 보면 일단 잉여자금이 남는 것도 저축을 한다는 것도 사실은 두 아이의 맞벌이 부부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시청자님께서는 보장성 보험료도 납부를 하고 계시고 네. 청약을 포함한 은행 저축까지도 비중이 꽤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출을 소비 내에서 잘 활용하고 계신 걸로 확인이 되고요. 네. 변동 지출에서는 식비와 생활비만 이 수준으로 잘 관리한다면 큰 문제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아니, 지금 거의 처음으로 칭찬을 받은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잉여자금이 남을 만큼 꽤 관리를 잘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전문가님들 보시기에는 어떨지 또 궁금하기도 해요. 어떤가요? 언뜻 보면 대한민국의 정말 평균적인 가계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식비와 생활비적인 측면에도 적절하게 지출되고 있고 네. 보장성 보험료도 적정 수준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알뜰하게 저축하면서 양가 부모님께 용돈까지 챙겨드리는 걸 보니 정말 살림 잘하는 가계부가 확실합니다. 이후에 월급이 오르게 되면 이제 자녀 교육비로 더 많은 부분이 지출되게 되겠네요. 아유, 알겠습니다. 이분은 진짜 박수를 드려야겠네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제 생각에는 우리 구조대원분들 이제 퇴근해도 되실 것 같은데 우리 퇴근할까 봐요. 네, 어때요? 글쎄 과연 그럴까요?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시청자님 가계부에는 정말 큰 구멍이 하나 뚫려 있습니다. 구멍이요? 네, 구멍 안 보이시나요? 잠시만요. 아니,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어디 구멍이 있어요? 이렇게 큰 구멍이 안 보이신다고요? 네. 자, 잘 보세요. 바로 여기 노후 준비에 엄청난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아니 국민연금에 지금 가입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최소한의 노후 준비는 끝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또 구멍이란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가계부로는 정말 최소한의 국민연금만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아하.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대부분 가입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준비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나라 연금은 총 3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국민연금 고지서 뒷면에 보면 이 자료가 도식되어 있습니다. 일단 아주 기초적인 생활을 노후에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국민연금이고요. 네. 저희는 2층, 3층까지는 꼭 준비를 해야 더 튼튼한 구조를 만들 수 있겠죠.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은 맞벌이 부부시잖아요. 그러면은 2층의 퇴직연금이 두 배로 들어오니까 제 생각에는 3층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퇴직연금이 두 분 몫인 만큼 두 분께서 노후 생활비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네. 더 튼튼해졌다라고 볼 수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500명 이상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퇴직연금의 가입률이 그리 높지 않은 실정입니다.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다 할지라도 연금 재원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중간정산을 통해서 주택을 구매할 때 그리고 퇴직 이후에 국민연금이 나오는 그 시기까지 사용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현실들을 고려해서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처해 있는 노후의 구멍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맞아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퇴직을 하고 나서 국민연금이 개시되기 그 전까지 그 때문에 많이들 그 사이가 많이 고민이신 거잖아요. 이래서 이 구멍을 메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저처럼 프리랜서 아니면 자영업자이신 분들은요. 거의 뭐 이 퇴직연금조차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네, 은행에 가서 개인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분들은 2층에 연금이 텅텅 비어버리고 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분들은 정말 납부를 잘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최소한의 20, 30년의 직장생활을 하셨던 분들과 비슷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퇴직연금이 없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2층을 뛰어서 3층은 좀 필수다, 개인연금은 필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MC님께서 정말 잘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개인연금은 선택이 아닌 필수. 네. 왜 유명한 노래도 있잖아요. 뭐죠?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아. 네, 이처럼 요즘 유행하는 네. 주식과 각종 투자는 선택이지만 개인연금만큼은 반드시 필수랍니다.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이런 노래처럼 지금 개인연금은 필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거 보시면서 아 개인연금 진짜 필요하긴 하겠구나 이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10번,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바로 노후 준비이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너무 안타까운 건 대한민국의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률이 저희 이 EBM 보도자료에 따르면 16.9%에 그친다고 해요. OECD 평균은 67.5%인데 말이죠. 그래서 정말 아직도 노후에 대한 인식이 정말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고 있고요. 사실 연금보험을 가입하려고 해도 실제로 이런 고민 정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연금 상품을 가입해야 하지? 연금 상품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은행과 증권, 보험, 금융 3사에서 모두 다 연금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금신탁, 연금펀드, 연금보험 또 상품 종류가 너무너무 다양한데요. 사람마다 이 중에 어떤 것을 가입을 해야 될지 어떻게 설계를 해야 할지에 따라서 나중에 받는 금액은 천차만별 차이가 나게 되고요. 네. 나의 상황에 따라서 유리한 상품이 있고 불리한 상품이 있기 때문에 정말 선택하실 때는 좀 많이 꼼꼼히 알아보셨으면 좋겠고 정 힘들면 전문가의 조언도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래서 우리 특급 구조대원분들이 계시는 거니까요. 저희에게 사연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내가 이제 노후에 대해서 개인연금 관심이 많은데 도저히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나의 생김새가 다르듯이 연금도 나에게 필요한 게 다 다를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그 연금 상품을 준비하는 금융사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취급하는 상품이 성격이 너무 많이 다르고요. 네. 또 연금을 준비하는 개인의 뭐 나이, 소득, 직업 등에 따라서 정말 많이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따지고 꼼꼼히 살피셔서 가입하시는 네. 것이 추천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소중한 연금의 첫걸음은요,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노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저희에게 사연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가계부 리모델링이 필요한 분들은 02-3772-9406, 02-3772-9406 무료 전화로 사연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유료 문자 100원의 문자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하시면서 개인연금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계실 텐데 문제는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뭐 다 좋다고 하니까 이게 헷갈리실 텐데 어떻게 될까요, 종류가?
납입하는 동안 세금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세제 적격 상품과 비적격 상품으로 먼저 나뉘어지고요. 그리고 운영 방식에 따라서 적금처럼 이율이 적용되는 상품과 펀드에 투자되는 상품으로 또 나뉘게 됩니다. 표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납부 중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은행, 증권, 보험 이렇게 금융 3사에서 모두 판매를 하지만 비과세, 비적격 상품은 연금 보험은 보험사에서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은 꼭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이게 진짜 제일 헷갈렸거든요. 아니 진짜 뭐 세제를 나중에 받을 수 있다고 중도에 받을 수 있다고 이 혜택이 뭔지 몰랐는데 쉽게 저축, 연금 저축이 들어가면 세제 혜택을 중간에 받으실 수 있고 그게 없으면 나중에 받으실 때 이제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맞았다! MC님, 혹시 조삼모사라는 사자성어를 아시나요? 알죠. 네, 이 조삼모사라는 사자성어는 사육사가 원숭이를 키울 때 아침에는 도토리를 3개, 그리고 저녁에는 도토리를 4개 주겠다고 하니 원숭이가 막 화를 냈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사육사가 그러면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줄게 라고 하자 원숭이가 알겠어 라고 하면서 만족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네. 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에는 세제 적격과 비적격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결국에 세금은 똑같이 떼이게 되는데 결국엔 내가 연금을 납입하는 동안에 세금을 낼 것이냐 또는 납입하는 동안은 세제 혜택을 받지 않더라도 연금을 수급받는 그 기간에 연금 혜택을 받아서 비과세로 연금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제 적격 연금인 연금저축은 납입액 중에 연간 400만 원까지 연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지만 반대로 세제 비적격 연금인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다만 대신 10년을 유지할 경우 보험 차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15.4% 면세해주고 네. 그 다음에 연금 수령 시에 세금을 떼이지 않고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이에요. 아 그래서 나한테 맞는 게 뭔데? 아 진짜 내가 연금을 중간에 세제 혜택 받는 게 좋은지 이게 다 받고 나서 받는 게 좋은지 헷갈리시잖아요. 아 전현정 전문가님 좀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청자님이나 저나 뭘 가입하는 게 유리한가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가 최소한의 생활자금인 187만 원만 받고 끝내려는 게 아니라 좀 여유 있는 생활을 위해서 300만 원 이상의 연금 모두 받고 싶으시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그때그때 이제 나이에 따라서 저희는 적게는 월 30만 원에서 월 100만 원 정도까지는 연금을 준비하셔야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필요하다라고 결정할 수 없고 적절하게 두 개 모두 가입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다 준비해야 돼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세액 공제만을 너무 노려서 적격 상품만 가입하게 되면 다른 부분에서 공제를 이미 많이 받거나 네. 또는 소득이 그리 많은 공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도 적격 상품만을 너무 많이 가입하게 되면 그리 효율적이지 못한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또 너무 적격 상품을 가입하지 않고 네. 비과세 상품만 가입하다라고 보면 실제로 연말정산 시에 많은 부분을 환급받지 못하는 그러한 일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어쩔 수 없이 모두 고려되어서 선택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제 혜택도 미리 받고 나중에 이제 받았을 때 혜택도 받으려면 두 가지 다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비과세 혜택 상품들은요, 뭐 얼마를 가입해도 무제한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쉽게도 세액공제 상품들처럼 비과세 상품도 이제는 한도가 생겨버렸습니다. 2017년 4월부터 1인당 월 150만 원까지 일시납으로 납부할 때는 2억에서 1억으로 한도가 줄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그 부분은 너무 안타깝고요. 그 전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비과세 혜택을 무제한으로 받으실 수 있지만 17년 4월 이후부터 추가 납입 한도를 포함해서 한도가 생겨버렸기 때문에 사실 미리미리 준비했다면 더 좋았겠죠. 아 그러면 지금은 2021년이니까 지금은 가입 안 하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가입 기간에 따라서 막 달라지니까 너무 헷갈려요.
세법은 항상 변화합니다. 그래서 연금과 금융상품 준비할 때는 여러 가지 세금과 관련된 법령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많이 가입하고 싶다고 해도 세금 혜택을 주는 조건들이 워낙 까다롭다 보니까 꼼꼼하게 잘 확인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신용희 전문가님, 네. 퇴직금도 연금처럼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해요.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개인형 퇴직연금, 네. IRP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 퇴직한 근로소득자가 퇴직연금 재원을 운용하기 위해서 2012년에 개정이 되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물론 퇴직자뿐만 아니라 현재 퇴직연금을 이미 운용하고 있는 가입자도 가능하고 예금이나 펀드, 그 다음에 채권과 같은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끔 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특장점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도 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 그러니까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한편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아, 이유가 뭐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 퇴직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퇴직금이 아닌 오랜 세월 동안 부어온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도 네. 일시금으로 찾아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거나 자녀의 결혼자금 등으로 쓰는 경우가 더 빈번하기 때문이죠. 바로 지난달 한 일간지 기사에 따르면 IRP,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97%가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수령했다고 보도된 자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래서 꼼꼼하게 잘 따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아까 앞서서 다양한 상품들에 투자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현정 전문가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달러 투자도 관심 있으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저금리가 이어오면서 다양한 금융사들이 전 세계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 상품들을 많이 출시하고 있습니다. 소위 전 세계 화폐의 대장이니까 안정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환차익까지 노려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달러 ETF, 달러 예금, 달러 종신보험, 달러 연금보험 이렇게 많은 상품들이 개발되어서 지금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환차익을 볼 수 있으니까 이게 매력이 있었던 거네요. 그럼 이거 환차익 외에는 또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이것만 있을 것 같진 않은데요. 보험료 납입과 지급이 미국 달러로 이루어지는 이 보험 상품은요. 나는 그냥 연금을 가입했을 뿐인데 달러로 다변화해서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유학 자금이나 해외여행 자금 같은 부분들이 갑자기 필요하게 됐을 때 중도 인출을 통해서 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 때문에 지속적으로 가입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달러 보험 판매액은 2017년도에는 3천억 원 정도에서 2019년도에는 9천억 원까지 그 금액이 상승을 했어요. 작년 2020년에는 약 1조 정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그런데 말입니다. 이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그러면 수익률도 덩달아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거 문제 아닌가요? 맞습니다. 당연히 네. 원화 환율에 따라서 수익률이 좌우되는 것은 맞습니다. 네. 하지만 달러 보험에는 환율을 제외하고도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금리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내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까지 더해져서 훨씬 좋은 수익률을 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적립금이 불어나는 속도가 더디게 된다는 단점도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저환율 시대에는 사실 달러 보험을 가입하기에 적합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와, 달러로 보험료를 내고 또 이렇게 이익까지 달러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신기하실 것 같아요. 예. 네. 하지만 오로지 환차익만의 목표로 이 달러 보험을 준비하신다면 그건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그 연금 보험이라는 상품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하고요. 만약에 환율이 떨어질 경우에 그때쯤에 내가 돈이 필요해서 그 보험을 해약하게라도 된다면 그 원금 손실은 어마어마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잘 짚어주셨습니다. 주의사항이 있는 이만큼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요, 어떻게 노후 설계를 잘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가계부 리모델링이 필요한 분들은 02-3772-9406,
02-3772-9406 무료 전화로 사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으로 유료 문자 100원의 문자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